자, 휴업하고 이제 폐업도 한 문제가 꼭 반드시 꼭 나오고 있으니까 별표 세 개를 한번 꼭 해주시고요. 잠시 영업을 안 할 때도 정말 있을 겁니다. 아까는 옮겨갔다. 여기는 잠시 휴업. 그리고 폐업. 폐업을 아예 그냥 영업을 아예 안 하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는 잠시 안 하면은 휴업. 그리고 영업 아예 못 해먹겠다고 때려치우면 이제 폐업 해서 조금 좀 강도가 좀 셀 겁니다. 휴업 잠시 영업 안 하겠다. 휴업. 휴업도 그냥 신고하라는 거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좀 짧은 거는 신고도 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이제 우리 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몇 개월 넘어가면은 휴업 신고를 할 건지 이런 것도 꼭 물어볼 거니까 잘 기억해 주십니다. 1개월 쉬는데 2개월 쉬는데 신고할 거냐고 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박스 아래쪽에 쭉 내려오시면 101페이지 101페이지에 저 아래 보시면 휴업 휴업인데 얼마만에 휴업 신고할까요? 자, 우리 시험 문제가 2개월 만에 휴업하는데 신고한다. 왜 틀렸게 이렇게 간단하게도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3개월. 네, 그 3개월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3개월은 뭐 했을 때? 초과. 그러니까 초과가 3개월 넘어갔을 때입니다. 우리 이상이하가 다르고 그죠? 초과 미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초과는 3개월까지도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2개월 물어보니까 아주 간단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3개월 물어보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3개월까지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개월 한참 길 건데 아마 3개월 동안 영업 안 하고 놀고 있으면 집에서 아마 쫓겨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놀기도 어려울 거고요. 아주 허리가 아프고 오히려 놀면은 아주 난리가 날 겁니다. 손님 다 떨어지고 그입니다. 근데 3개월 넘어갔을 때 그때 휴업을 하고자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도 하고자 하니까 먼저 사전에 먼저 신고하라는 겁니다. 아까 이전은 옮겨놓고 그리고 열심히 정리해서 열흘 만에 그러니까 거긴 사후 신고죠. 근데 휴업은 언제라고요? 사전. 먼저 사전에 먼저 신고하라는 겁니다. 괜히 또 휴업 다 해놓고 나서 나중에 가서 신고하면 아마 등록관 측이 모르긴 할 겁니다. 이게 먼저인지 아니면 나중인지 모르겠지만요. 걸리면 100만 원이나 과태료도 맞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3개월 넘어서 휴업을 하고 오자. 그리고 폐업도 영업 안 할래요. 그럼 여기도 사전에 먼저 신고하라는 겁니다. 사후가 아니라 사전. 사전, 사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뒤로 넘겨보실까요? 이제 102페이지에서 이제 여기도 이제 하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등록증.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가지고 가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증을 빼앗겠다는 겁니다. 영업 안 하려면 등록증 가지고 와. 라고 해서 이제 등록증을 첨부를 했을 때 거기서 이제 휴업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통보. 저 올해 또 시험 문제 그냥 아예 그냥 예외적으로 약간 냈었습니다. 통보하지 않는 것은 뭐게 뭐 그것도 답은 다 예상했었습니다. 보증 설정이나 인장 등록은 통보 안 해도 영업을 안 한다. 그럼 공인주사 협회에다가 등록관 측에서 통보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법에 나와 있습니다. 영업을 누가 안 하네요. 라고 공인중개사 협회가 알아야 되니까요. 협회에다가 이전도 그리고 휴업도 이런 것들은 알려주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나 여섯 개가 있을 건데 꼭 정리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올해 나왔으면 내년도에는 안 나올 거예요. 라고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냥 또 안 나올 것만 죽어라고 파시면 파다가 피보니까 절대로 시험 문제 나올 것만 신경을 좀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휴업 기간 보실까요? 아까 한번 나왔었죠. 근데 3개월 넘어서, 근데 6개월까지는 넘을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6개월 초까지 앉는 범위 안에서만 휴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4개월도 괜찮고, 5개월도 괜찮고, 뭐 5개월, 10일도 괜찮고, 딱 6월까지만, 6개월까지만 휴업을 할 수가 있고요. 뭐 1년도 가능하다? 안 돼. 그러려면 아예 문 닫으라고 합니다. 6개월을 안 넘어가는 한도 안에서 휴업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요. 근데 예외가 있으면 6개월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초과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의외로 거의 안 내봤는데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그러면 X.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초과할 수가 없는데 아프면 봐줄게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거기 나오죠.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자, 그 아래 이제 세 가지만 딱 예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세 개 외에도 얼마든지 그 외에는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입증만 되면은 얼마든지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요양 등 다음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는 소리가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초과할 수 있다. 여기도 애매하시면은 그러지 아니하다가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원칙은 안 되는데 아프면 봐줄게. 하여튼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봐줄게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좀 아프시는데 6개월 넘어가게 생겼다는 겁니다. 요양이 필요해. 그럴 겁니다. 첫 번째, 요양. 두 번째는 뭐라고요? 징집.
군대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군대 이제 끌려가면 한 2년 동안은 군대에서 썩을 건데 여기도 여기 봐주겠다는 겁니다. 군대나 잘 갔다 와. 그럽니다. 이 안 봐주면 총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병. 그다음에 자, 세 번째는 대학을 가겠다는 겁니다. 노인 대학은 안 되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취학. 한 4년 동안은 대학 갔다 오겠습니다. 전문대학도 한 2년 동안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 그럽니다. 걔도 다시 등록 신청하면 돈 들어가니까 요건 좀 봐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세 개만 그런 거 아니죠. 그다음 네 번째는 꼭 쓰기 귀찮으면 그 밖에. 그러니까 네 개, 백 개, 천 개, 만 개도 괜찮습니다. 뒤에 이제 뭐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자, 우리 시험 문제 아직 안 내봤는데 딱 세 개만 가능하다. 아닙니다. 4번에 따로 있잖아. 그 밖에 네 개, 백 개, 천 개, 만 개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뭐 서류 같은 거 꼭 필요할 겁니다. 요양 진단서 가지고 와. 이병 같으면 이병 통지서 가지고 와입니다. 취약 합격했다는 거 증명서 가지고 와 그럴 겁니다. 절대로 서류가 아예 없으면 안 봐줄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하여튼 꾀병도 안 되고 하여튼 이병 그냥 머리만 깎고 가도 안 됩니다. 그냥 취약 노인대학 안 되니까 서류 가지고 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기간을 좀 바꾸겠대요. 여기입니다. 변경 신고 한 4개월 쉬려고 했다가 5개월 6개월 뭐 할 수가 있다? 변경 변경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시험 문제가 변경 신고에다가 등록증을 첨부한다? 아니요. 휴업 신고 때 이미 등록증 갖다가 내놨다는 겁니다. 그냥 기간만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 가고 인터넷으로도 할 수가 있다 없다? 가능하다. 요거 전자문서라고 합니다. 전자문서. 좀 아주 지금 인터넷 시대잖아. 뭐하러 가? 다리 아프게 뭐하러 가? 인터넷으로 사무소에 앉아갖고 기간 좀 바꿔주세요. 라고 서식 열릴 거니까 그걸 써서 내면. 제출하게 되면 안 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전자문서가 돼. 하여튼 휴업에서는 전자문서가 되냐 안 되냐가 아주 제일 중요할 정도로 자주 물어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103페이지가 이제 재개. 근데 재개를 자 업을 한번 빼버릴까요? 그냥 재개 신고라고 합니다. 재개 신고. 영업을 다시 하겠다. 그래서 이제 휴업 끝난 다음에 이제 영업을 다시 하겠다는 게 바로 재개. 재개 신고입니다. 재개 신고. 그러면 벽에다가 지금 아예 빼앗겼던 거 등록증을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올 게 있으니까 가서 뭐 좀 가지고 와라. 등록증을 찾아서 벽에다가 걸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재개 신고는 왜 하냐.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103페이지 한번 와보실까요? 자, 먼저, 자, 휴업한 중개업을 뭐 하고자 할 때, 재개하고자 할 때, 얘는 뭐 하라고? 여기서 미리 등록증 찾아와야 되니까, 미리 등록관청에 나무한다? 신고. 근데 여기는 분명히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문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뭐도 된다? 전자문서. 그러니까 저 다시 영업할 거니까, 등록증 내놓으세요. 세종시장님한테 인터넷으로 먼저. 여기는 전자문서로 신고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방문도 되고 뭐도 되고 전자문서도 되고 여기서 전자문서는 아주 애매하니까요. 찍기도 대여기입니다. 찾으러 갈 테니까 내 등록증 내놓으세요. 자, 등록증 싸들고 갈 때가 안 되지 찾으러 갈 때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2번입니다. 자, 등록증은 어떻게 할까요? 등록증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교부가 아니라 재교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반환. 자, 동그라미 2번에 정말 가장 어렵게 내면 여기다가 등록증 재교부 그러면 있습니다. 뭐라고요? 반환 찾아오는 겁니다. 반환 다시 영업하겠다고 등록증을 찾아다가 벽에다 뭐 한다고요? 자, 여기다 반환 받아서 등록증을 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같으면 신고필증을 반환 받아서 개시해야 이제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찾아와 등록증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제재. 자, 꼭 제재까지 마지막에 꼭 물어보니까 제재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그럼 누구하고 똑같다? 이전하고 똑같다. 자, 이전도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다 휴업이 됐건 폐업이 됐건 변경신고 안 해도 재개신고 안 해도 다 뭐라고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자, 먼저 동그라미 2번에 저 끝에 가면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근데 만약에 자, 3개월 말고 6개월을 넘어서도 계속 휴업신고를 안 하면 등록취소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재가 커져요. 그러니까 3개월 초과 6개월 안 넘어가는 범위에서는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고요. 그리고 6개월 넘어서도 계속 휴업신고를 안 하시면 등록취소를 영업할 생각이 없나 봐. 등록취소 당하면 3년 동안 영업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아주 엄청나죠. 정말 3년 동안 중개 못한다. 정말 아주 죽고 싶을 겁니다. 자, 그 정도니까 신고 잘해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뒤에 한번 서식을 한번 알아보실까요? 개인 또 휴업에다가 7일 그러면 안 됩니다. 언제요? 즉시 바로 처리되겠죠. 인장 등록도 즉시. 그리고 여기도 저 휴업도 즉시. 휴업.
그러니까 설식이 아예 똑같습니다. 자, 휴업이면 저 위에, 거기 이제 그 가로 옆에다가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 휴업 신고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저 영업 때려치울래요. 그럼 뭐요? 폐업 신고. 거기다 갈매기 모양으로 체크. 그리고 등록증 빨랑 내놓으세요. 재개 신고. 영업 재개 할래요. 재개 신고입니다. 그리고 기간 좀 바꿔주세요. 변경 신고. 그러니까 요 네 개 서식이 모두 똑같습니다. 뭐 서식 다르다. 그리고 수수료 있다. X. 수수료 없습니다. 이거 뭐 돈 들어가겠냐고입니다. 그리고 처리도 언제라고요? 처리 기간 있네요. 즉시. 아까 이전 7일 분사무소도 7일 인장 등록이나 휴업 신고만큼은 언제요? 즉시 바로 처리되지. 뭐 이거 기다릴까요? 기다릴 필요 없어. 이전도 7일 걸리지만 여기는 즉시. 즉시 처리됩니다. 정말 또 시험 문제가 나오면 다음 중에서 휴업 신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것은 뭐니? 또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전이 나오거나 이제 휴업이 나오거나 분사무소가 아까 나왔으니까 입니다. 이제 나올 가능성 거의 없긴 해도 꼭 한번 소식을. 자, 신고인은 누구고 개업공인사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중개사무소 어떤 사무소가 문 닫을 거냐고 등록번호 같은 것도 기재해라. 등록증에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그 번호 써. 그 다음에 신고사항 이제 휴업기간 얼마. 그 다음에 폐업기간 폐업일은 언제 폐업을 할 거요. 제게 언제 문 열 거요. 그 다음 기간 어떻게 바꿔줄까? 원래 휴업기간은 언제까지인데 얼마까지로 바꿔달라고 요구하냐고.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이제 몇 년 몇 월 몇 일 쓸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세종시장님 받아라. 자, 그 다음 이제 거기 청보서류가 나오죠. 그 등록증 휴업하고 폐업만 뭐 한다고요? 등록증을 첨부합니다. 그럼 변경신고에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재개신고는 찾으러 가는 거니까요.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휴업하고 폐업만 등록증. 영업 잠시 안 할래요? 등록증 가지고 와. 아예 때려치우면 영업 안 할 것 같으니까 재활용 들어가니까 가져와. 그럴 겁니다. 재개하고 변경은 등록증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그 다음 이제 아래쪽에 여기다 7일 그러면 안 됩니다. 화살표는 여러 군데에서도 즉시 아주 총알처럼 처리가 됩니다. 접수. 근데 검토할 것도 없고 뭐 결제할 것도 없으니까 완료까지 언제요? 즉시 바로 처리가 됩니다. 바로. 접수하자마자 딱 받으면 바로 끝. 이 정도는 이제 처리가 바로 될 거라는 겁니다.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에서 이제 우리 휴업도 내용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휴업도 그리고 폐업도 반드시 한 문제가 꼭 매년 정말 여기도 매년 딱 정해놓고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101페이지 여기도 한번 보셔야 할 건데 하다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우리 휴업에서는 전자문서 돼요 안 돼요 이런 게 이제 아주 여기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영업하다가 이제 휴업을 하면 이제 잠시 쉬겠다는 건데 휴업. 그다음에 영업을 아예 그냥 때려치우겠다는데 폐업. 이렇게 폐업 신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뭐 네 개가 있는데 하여튼 일단 두 개 먼저 써놓고 하여튼 영업 잠시 쉬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을 아예 때려치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휴업이나 폐업. 휴업이나 폐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이제 개업집에 이제 정말 가보니까 아마 요건 이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자, 우리 보통 이제 화환 같은 걸 이렇게 많이 이렇게 꽃 같은 걸 이제 많이 할 건데, 거기다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이제 돈 세다가, 이렇게 돈 세다가 뭐 한다고,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돈 세다가 이거 죽으란 소리는 별로 안 좋은데 하다 잠들게 이렇게 잠들게 하소서 해갖고 누구 해갖고 동창 누구 해갖고 돈 세다가 죽으라고 아주 개업직에다가 이거 아주 그냥 좋은 덕담 같습니다. 아주 돈 세다가 아주 갈크로 긁는 게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아주 긁을 겁니다. 돈 세다가 잠들게 하소서 이렇게 딱 요즘 아주 요게 또 유행인 것 같습니다. 좀 이래야 될 건데 때려치우네 이러면 큰일 날 겁니다. 얼마나 그냥 어렵게 자격증 땄는데 학원에다가 돈을 얼마나 아예 그냥 학원에다가 썼는데 아주 본전도 생각나셔야 될 겁니다. 문 닫으면 아예 안 될 건데 좀 아주 돈 세다가 아주 죽게 해야 됩니다. 이 정도가 잘 될 정도로 해야 될 건데 그리고 우리 중개사무소도 정말 이제 잘 배우시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잘 활용하시면서 평생 동안 잘 활용하시면 부동산밖에 아예 없을 거니까 투자는 뭐 주식 하실래요? 그 답답한 예금을 하실래요? 아주 죽어나갈 거니까 개론서 다 배우시긴 할 건데 바로 중개업은 아주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꼭 투자를 하시라고. 자, 그냥 중개보수 그냥 그 80이 100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도 투자해서 돈 벌어놓고. 자, 그러면 또 투자해서 돈 벌어놓으면 또 어떻게 돈 벌었냐고 아주 줄 섭니다. 뭐 백종원이 골목식당이 아닙니다. 우리 중개사무소도 그냥 번호표 나눠주고 기다려봐 그래야 할 겁니다. 막 상담 다음 주에 오세요 해가지고 번호도 아주 번호표 뽑아주고 밀어놔야 됩니다.
먼저 휴업을 쭉 한번 봐볼까요? 자, 먼저 1개월 신고 안 해요입니다. 이거 짧은 거 왜 신고 안 해요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2개월 시험 문제가 나왔답니다. 2개월 휴업하는데 신고한다. 신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올해 3개월이 애매하다는 겁니다. 자, 언제라고요? 네, 3월도. 요 3월도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개월도 신고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3개월을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한다 그러면 액수 3개월 뭐라고 했다고 초과. 그러니까 초과는 3개월을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3개월까지는 신고하지 마세요. 3개월 하루, 3개월 뭐 열흘, 4개월 이런 식으로 이제 휴업을 3개월까지도 하지 말고 귀찮아, 서로 귀찮아게 됩니다. 그래서 4개월이나 이렇게 5개월이나 5개월 정도로 좀 긴 거게 됩니다. 그리고 6개월은 넘어갈 수가 있다 없다? 안 된다. 요건 이제 악용하니까 옛날에는 기간을 아예 제한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요? 6개월 넘어갈 수는 없다. 그러니까 3개월 넘어가서 4개월, 뭐 3개월, 뭐 15일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하여튼 3개월은 무조건 넘어가라는 겁니다. 자, 4개월, 그리고 5개월, 6개월까지만 휴업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휴업신고인데 잠시 쉰다고. 그러니까 휴업신고니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네요, 주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 첫 번째, 자, 여기도 이제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가 있을 건데, 제출 서류가 뭐냐, 입니다. 제출 서류. 자, 서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뭐를 첨부하라고요? 등록증. 등록증을 첨부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첫 번째, 신고서를 써서 내고, 신고서 써서 내야 되고, 그리고 서류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뭐가요? 등록증. 요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분사무소는 뭡니까? 또 분사무소에다가 등록증 그럴 겁니다. 분사무소가 등록하니 그럴 겁니다. 자, 분사무소 뭐라고요? 신고, 신고필증. 자, 꼭 영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최근에 하여튼 기출문제 나왔지만 또 낼 거예요. 여기는 신고필증. 하여튼 이런 분사무소는 어디가나 속색입니다. 여기 이제 신고필증, 신고필증을 내야. 그러니까 영업을 잠시 쉰다고 해도 내라고 합니다. 괜히 또 벽에다 걸어놓으면 영업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고 합니다. 그거 빼앗으려고 등록증 첨부해서 서식을 써서 내라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자세히 안, 언급 안 했지만요. 근데 휴업은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전자문서가 신고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냐면 등록증을 싸주고 가야지, 방문을 해야지, 이거 방법이 절대 안 나온다는 겁니다. 택배로 보낸 것도 안 받아줍니다. 보내면 그냥 쓰레기통 집어 넣어버립니다. 여기는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라고. 무조건 오라고입니다. 방법이 없어입니다. 대통령 할애비도 안 되니까 와서 신고를 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받아줄 거예요. 자, 권영입니다. 뭐 내용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제재는 겁니다. 제재가 뭐냐 겁니다. 게을러 갖고. 근데 여기다 업무정지 때리면 쉴 건데 쉬어라 그러면 아주 경산 안 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또 그런 거를 못 봐줄 겁니다. 돈 내라. 그러니까 제재가 좀 약해도 그죠. 돈 깨지게 생겼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겁니다. 이거 계약서 몇 건을 써야 100만 원 벌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얻어맞고 돈이 깨지니까 분명히 여기는 신고를 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실입니다. 이제 우리 기출문제가 요즘 문제 최근에 잘 안 내봤는데 별표, 아까 이제 별도의 표, 그러니까 100만 원 다 때리는 게 아니라 별표, 별도의 표가 있는데 요놈은 이제 2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이 제일 싼데 휴업만, 그러니까 30도 있고 50도 있는데 별표가, 별도의 표가 있는데 휴업만 제일 쌉니다. 왜요? 또 그러면 안 됩니다. 20만 원, 그러니까 20만 원으로 휴업은 그렇게 강하지 않게 별표 20만 원 내면, 그러니까 100만 원 다 때리는 게 아니라 20만 원 내면 휴업신고는 안 해도 큰 문제는 안 삼겠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여기 이제 바로 휴업이고요. 그럼 이제 아까 보셨죠? 4개월만 쉬려고 했다가 연장해서 변경. 여기 이제 변경입니다. 변경, 기간 좀 변경해 주세요. 변경신고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마찬가지입니다. 5개월에서 6개월까지 또다시 뭐 변경, 또 바꿔주세요. 자, 변경신고. 자, 여기도 이제 6개월까지 가니까요. 자, 이론적으로는 회수제한은 아예 없겠죠. 계속 갈 수는 있겠죠. 자, 물론 이제 6개월을 넘을 수는 없긴 하겠지만 일단 몇 번이든지 변경신고 뭐 하루하루 뭐 그럴 사람은 없긴 하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변경신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기간 좀 바꿔주세요. 무슨 신고? 변경. 이거 변경신고입니다. 변경신고인데 자, 먼저 첫 번째 여기도 이제 자, 그럼 이제 자, 먼저 신고서를 써서 내거나 이렇게 신고서를 써서 내거나 이건 가능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게요. 그러면 자, 신고서 외에 전자문서, 이렇게 전자문서가 자,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거 될까 안 될까요? 되죠. 왜냐하면 이미 등록증 갖다가 내놨으니까. 그리고 기간만 바꿀 거니까 서로 편하잖아요. 입니다. 등록 관점도 편하고 세종시장님도 편하고 우리는 더 편하고 우리 괜히 또 갈 일이 없을 거니까
하다 기간 좀 바꿔주세요. 집에서가 됐건 사무소에서가 됐건 변경신고 기간 좀 바꿔달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장신고 가능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 네, 등록증 첨부한다 안 한다. 등록증 첨부 안 한다. 자꾸 요즘도 최근에 자꾸 되는데 등록증 이미 갖다가 내놨는데 변경신고 때 무슨 등록증 벽이 없습니다. 변경신고 때는 등록증 필요 없고 신고서만 써서 내든지 인터넷으로 전자문서 써서 내든지 그냥 신고서만 내면 그걸로 된다는 겁니다. 뭐 다른 건 없어. 자, 세 번째 똑같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금액 100만 원 과태료고 요놈하고 똑같습니다. 별표도 얼마고 20이고 뭐 내용 없고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물어볼 건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즘은 또 가끔씩 내고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영업 다시 할래요. 자, 무슨 신고입니까? 다 끝나서 저 영업할래요. 그럼 이제 지금 벽에 이제 등록증이 없습니다. 등록증 찾아서 벽에다가 걸어야 여기서 지금 빼앗겨서 내놨으니까 여기서는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신고? 영업을 재개할래요. 재개신고. 재개신고입니다. 먼저 첫 번째, 그럼 여기도 이제 자, 서류가 있을 건데요. 자, 서류가 이제 첫 번째, 신고서 될까요? 신고서 돼요. 하다 가는 것은 다. 자, 어디가 됐건 무조건 다 와라. 아예 그냥 오면은 세종시장님이 아주 커피도 다 줍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가서 방문해서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여기는 찾으러 가기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면 전자문서는 안 되긴 할 것 같은데 된다 안 된다? 된다. 찾으러 가는 거니까. 가져다 낼 때가 안 됩니다. 전자문서 뭐가 돼요? 돼요. 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변경신고가 되건 끝에 이제 재개신고가 되건 요 두 개는 된다는 겁니다. 가능해요. 주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등록증을 자, 분사무소 이제 신고불증일 건데 등록증을 교부받을까요? 재교부받을까요? 둘 다 아닌데요. 그죠? 반환, 반환. 그러니까 가장 어렵게 내면은 아주 여기다가 연맥일 수가 있습니다. 반환. 요즘 이제 거의 잘 안 내고 있는데 지금 봐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교부 아닙니다. 교부 말고 찾아오라는 겁니다. 찾아오라는 거. 빼앗겼던 거 찾아와서 다시 걸라고. 교부 말고 재교부는 더 이상합니다. 스스로 내고 무슨 교부합니까? 재교부 왔습니까? X 반환. 하다 빼앗긴 거 찾아와. 우리 일제한테 땅 빼앗겼다가 찾아왔잖아요. 해방 맞으면서. 그거하고 비슷해요. 반환. 자, 빼앗겼던 거 다시 찾아와. 그리고 다시 걸어 주의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아예 똑같습니다. 세 번째 얘도 과태료. 그러니까 내용 별로 없어요. 그럼 과태료. 100만 원이야 과태료. 그리고 별표가 얼마다? 별표 20. 별표 20만 원으로 하여튼 휴업은 안 세. 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저렇게 이제 아예 그냥 돈을 못 세갖고 이제 여기 이제 폐업 때려치웁니다. 폐업. 자, 이렇게 이제 돈 세다가 아주 그냥 주무실 정도 되면 여기 계속 운영하실 거고요. 근데 다 폐업신고 영업 못 하겠다고 아예 그냥 때려치우는 게 바로 폐업신고. 자, 그럼 이제 여기도 간판을 또 어떻게 할 건지 자, 신경을 잘 써보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도 이제 서류가 있을 건데 서류입니다. 자, 서류 먼저 첫 번째, 신고서 될까요? 신고서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게 인터넷으로 전자문서는 자,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거 그럼 등록증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영업 많이 때려칠 것 같으면 가장 필요하겠죠. 너 영업 안 할 거잖아. 벽에 걸려있는 거 가지고 와서 내. 가져와서 내 그럴 겁니다. 재활용할 거니까. 근데 전자문서가 된다 안 된다? 요거 안 된다. 요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신고가 아예 안 됩니다. 저기 휴업하고 그 다음에 폐업. 잠시 쉴 때 아예 때려치울 때 여기만큼은 전자문서가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죠. 신고서만 써서 낼 게 아니라 가지고 와. 그럽니다. 뭐요? 등록증. 요걸 안 빼앗으면 재활용해. 그럽니다. 등록증. 그리고 분사무소 같으면 신고필증을, 요 신고필증을 첨부. 그러니까 요걸 싸주고 가야 되니까 방문밖에 절대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으로 안 돼. 신고필증 첨부해서 내야. 그래야 이제 폐업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 하면 또 1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맞고. 두 번째가 이제 간판 철거입니다. 아까 이전 봤었죠. 우리 간판 철거가 계속 시험 문제 나오다가 올해는 아예 언급을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언급을 할 거예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간판 철거, 간판을 뜯어내야 할거든요. 그럼 아야, 앞에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안 할 것 같으면 간판 뜯어내야지 또 달아놓으면 또 혼란을 초래하죠. 갑이 그냥 무슨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요거 영업 안 하겠다고 때려치웠다는 거. 그럼 간판을 왜 달아놔? 그럼 나중에 막 A나 B나 사무소 간판 붙어있으니까 막 건물을 막 몇 번, 10번을 돌아도 사무소가 안 보이고 운영이 안 되고 이러면 혼란만 초래하잖아요.
그러니까 뜯어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간판 철거는 언제 할 거냐고 또 여기다 열을 그리고 칠을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지체 없이 꾸물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즉시는 아닌데 볼일 보고 나서 바로 지체 없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아까하고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사람 부를 거야? 뒤집해. 사람 부르다가 뒤집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뜯어내. 과태료 때리면 또 안 뜯어내. 그러니까 사람부터 먼저 부르겠다는 겁니다. 저것들이 나중에 철거 명령, 철거하라고 명령도 안 내리고 사람을 조용히 부르다가 아주 사람 바글바글 합니다. 뒤집해. 사람 부르다가 뒤집해. 대신해서 집행하고 비용을 우리 개업공무사한테 엄청난 비용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좀 아주 목숨을 걸고라도 뜯어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건물을 타고 올라가라도 아예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 번째 이제 여기도 과태료. 자, 과태료입니다. 이전 신고. 여기도 자, 금액은 이제 100만 원이나 과태료인데 여기도 별표 20. 자, 별표. 자, 별도의 표가 있는데 별표는 나중에 또 배울 거니까 별표 이제 20. 네, 요 별표 20이라는 문장은 안 틀리고 우리 기출문제가 몇 번 정도 나와봤습니다. 네, 최근에 거의 안 내봤으니까 이제 또 낼 것 같다. 자, 꼭 잊어먹을 만하면 되니까 별표는 30도 있는데 아까 이전 같은 건 30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명칭 같은 건 50만 원 있는데 이런 건 이제 아니고요. 그러니까 휴업이 바로 제일 쌉니다. 제일 싸다. 그냥 법에서 그냥 정하기 나름이니까 왜요? 그렇게 물어보시면 안 되고 하여튼 여기 이제 별표가 얼마다? 20만 원. 별표 20만 원. 요 정도로 계속 안 틀리고 나왔던 문장이니까 정리를 꺼내셔야 됩니다. 먼저 잠시 쉬겠다. 등록증 싸들고 와라 와라. 인터넷으로 안 된다. 제대로 안 하기로 100만 원이나 과태료 게을렀다고 얻어맞아. 그 다음에 기간 좀 바꿔달라는 겁니다. 등록증 필요 없다. 이미 갖다가 내놨으니까. 근데 인터넷으로도 된다. 그냥 신고만 해주면 되니까 기간만 1개월 더 주세요. 1개월 더 주세요. 라고 신고서 전자문서로도 얼마든지 접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똑같다. 제재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을 할래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1개월 정도 남았지만 한 열흘 만에, 15일 만에 얼마든지 재개신고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괜히 그냥 여기 기간 찰 때까지 계속 하고 싶어도 계속 참으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와. 얼마든지 오게 되면 한 달 정도 미뤄놓고도 한 10일 만에, 15일 만에 저 영업할래요. 재개신고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 채울 필요 없고 됩니다. 다시 영업할래요? 재개. 인터넷으로 된다 안 된다? 가서 찾으러는 가야 된다. 방문은 하지만 전자문서로 가능. 저 찾으러 갈 거니까 내 등록증 내놓으세요. 세종시장님한테 빨랑 내놔. 라고 전자문서로 이제 여기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등록증 그냥 찾아와. 이거 수수료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바로 찾아와. 또 여기다 무슨 치를 그러면 안 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 안 된다고 때려치울래요. 등록증 싸주고 가야 되니까 방문밖에 안 된다. 인터넷 안 된다. 그 다음 이제 간판을 뭐라고요? 휴업에다가 간판 뜯어낸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휴업 말고 뭐라고? 폐업. 시험 문제 이미 나왔습니다. 휴업은 뜯어내면 안 되고요. 사무소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간판도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잠시 쉴 거니까. 근데 영업을 아예 안 하겠다고 때려치우면 간판 뜯어내라. 간판은 지체 없이 뜯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꾸물거리면 사람 부르다 간판 뜯어내고 비용 청구할 거야. 비용 청구할 거야. 아주 저것들이 아주 악랄합니다. 그리고 100만 원이하의 과태료. 그러니까 이 비용 외에도 100만 원이하 과태료 또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주 목숨을 걸고 간판 뜯어낼 게 급해. 좀 아주 급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이렇게 이제 휴업 신고도 정말 한 문제가 매년 나오고요. 그다음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개업공사의 금쟁이. 자, 금쟁이도 한 문제가 매년, 한 문제가 꼭 매년 나오게 되는데, 나 먼저 107페이지. 근데 요 107페이지에서 이제 자, 금쟁이 7개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를 이미 많이 냈었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조금 어려워하실 건데 나 먼저 우리 법에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는 금쟁이 7개 요 7개도 한 문제가 매년 나 매년 시험 문제가 무조건 나오니까 금쟁이 한 문제 나온다. 바로 여기는 그러니까 금쟁인 것은 아닌 것은 아니 박스에다가 기억이냐고 디귿이냐고 이렇게 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중개 대상물 다 토지나 건축물 다 박스 보고 있습니다. 중개 사물이 뭐를 매매를 몰렸을 때 그러니까 매도하고 매수를 막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중개는 안 하시고요. 막 건물을 막 사고 건물을 막 팔고 난리가 났습니다. 좀 뭐 하겠다고요? 매매하겠다는 겁니다. 밥 먹듯이 하게 되면 매매할 거예요. 그래서 매매업입니다. 아주 들게 팰 거예요. 여기입니다.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는 매매하겠다는 겁니다. 얼마?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가 1학년 일반이라고 합니다.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
우리 최근에 시험 문제도 다음 중에서 1학년만 찾아봐, 3학년만 찾아봐 이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두 번째, 우리 시중에 보면요, 무등록 남의 자격증 빌려 쓰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하다 무등록은 아는 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등록하고 친구 먹으면 교도소 가십니다. 주시해야 됩니다. 자, 먼저 구조. 구조가 이제 등록인데, 중개사무소에 뭐를 하지 않고,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무등록이라고 합니다. 등록 없이. 남의 자격증을 빌렸으면은 등록이 없잖아요. 저기 세종시장님이 등록을 받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시중에 꽤나 많다고요. 그 무등록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50만원.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배울 겁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를 하는 자. 이 사람을 무등록 중개업한 사람.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그 사람은 뻔히 뭐 하면서 알면서도, 이 알면서가 중요한데 모르면 괜찮습니다. 알면서도 그를 통해서 뭐를 받더라고요? 중개 의뢰받거나. 그러니까 우리 무등록이 토지금을 막 중개 같이 하자고 하니까 알았어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여튼 무등록은 인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주 애들 말로 쌩까셔야 됩니다. 아, 친구 먹으면 바로 교도소 갈 일이 생기니까 조심하시라고 합니다. 저건 친구할 게 아니요. 큰일 나. 의뢰를 받거나. 그러니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의뢰만 받아도 교도소. 토지 준다니까 알았어. 그 순간에 교도소 가고 계십니다. 아주 독방 하나 잡아드립니다. 그에게 또 뭐라고요? 자기의 명의를 이용. 네 명이 같이 써보자라고 하는 이용을 하게 하는 거. 그것도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무등록한테 중개받지 말아라. 무등록한테 명의를 주지 말아라. 명의 이용하게 했을 때. 자, 그럼 여기도 1년이냐 지역이나 1,000만 원이냐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모르면, 모를 수는 아예 없을 겁니다. 모르면 금쟁이가 아니고, 알면서, 뻔히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 다음에 명의를 이용토록 했을 때. 여기가 이제 금쟁이 두 번째. 제일 안 내는 시험 문제지만 그래도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남제, 자, 세 번째 볼까요?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떤 명목이 될건 중개보수나 실비를 뭐 하지 말라고요? 다음 주에 바로 이제 계산해 볼 겁니다.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아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아마 세 번째, 네 번째가 우리 실무하시면 가장 많을 겁니다. 월세 늘리니까 중개보수를 좀 초과해서 받았다. 100만원 받을 거 150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도소 가. 이거 다 토해내고 교도소 가니까요. 아주 여기저기 얻어 터지니까 절대로 초과해서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주시 됩니다. 근데 심하다는 게 내가 달라고 안 했는데 그럴 사람 거의 없을 건데 사례, 사례비로 좀 가져왔다는 겁니다. 자, 중개보수가 100인데 10만 원 더 보태줍니다. 그거 받으면 교도소 간다는 겁니다. 주시 됩니다. 그리고 증여, 무슨 자동차 하나 뽑아준다고 하니까 심하면 생활용품 비누 요것도 가져왔을 때도 그거 받으면 교도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받아서 뭐 교도소 가는 사람은 아예 들어보지를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은 그래. 좋습니다. 하여튼 사례가 되건 증여가 되건 어떤 명목이 되건 무조건 뭐를요?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법정 보수만 받아. 그러니까 중개보수 계산 문제가 하나가 나온다는 게 보수를 제대로 받으라고. 안 그러면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거짓말해서 나 안 살 것 같으니까 거짓말해갖고 판단을 걸쳐놨다. 자, 네 번째 볼까요? 당일 중개사물의 거래상의 중요상에 관하여 무슨 언행? 거짓된 언행. 그리고 그 밖의 방법으로 뭐요?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될까? 중개는 뭐를? 판단을. 그러니까 요 세 번째, 네 번째 여기가 또 어렵죠. 네 번째 판단을 그르쳐놨을 때 그르치는 행위. 여기가 이제 금증이 네 번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물건인데 막 좋다 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개발지하고요. 개발도 거의 못하는데 막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금증에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1학년 일반. 거기다가 손해 입히면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중개보수 받지 말아야 됩니다. 나중에 괜히 100만원 받았다가 1,000만원 깨지는 일이 생깁니다. 거짓말해서 판단을 그르치면은 여기도 금지에 해당돼서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묶어놓고 1학년 일반, 1년이나 징역이나 1,000만 원이나의 벌금입니다. 꼭 주시해야 됩니다. 거기서 이제 중요한 문장은, 자, 먼저 첫 번째는 매매. 자, 첫 번째 줄에 딱 중간 정도에 보시게는 매매. 매매를 오부로 했을 때. 자, 두 번째는 알면. 두 번째 앞쪽에 약간 사실을 옆에 알면 있네요. 매매 알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기 첫 번째 끝에 초과. 그리고 네 번째는 판단이 중요한 문장이니까 판단. 그러면 그 문장만 딱 연결해 보니까 1번에 매매, 두 번째는 알면, 세 번째는 저기 끝에 초과, 네 번째는 두 번째 앞쪽에 의뢰인 옆에 판단.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정말 매매를 알더니 초과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얼마 간다고요? 1학년 1반에 입학. 1년이냐 징역이냐 1,000만 원이냐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1학년 1반에 입학 주셔야 됩니다. 근데 요건 이제 5번, 6번, 7번 그 놈은 3학년 3반입니다. 3배가 더 커요, 여기입니다. 여기 아예 중학교를 졸업해야 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교도소에서 3년 생활을 해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교도소를 막 큰 학교라고 합니다. 큰 집. 큰 집 가서 3학년을, 거기서 뭐 배울 것도 없을 건데, 3년 동안 교도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유치원 졸업이고 1년이면 끝나니까 그다음에 5번, 6번, 7번은 중학교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크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조심하세요. 중학교 다 나오셨는데 왜 또 가십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5번에서는 관계법령에서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 이런 문장은 뭐 바꾸지는 않고요. 부동산의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 있는 뭐를요? 증서를. 그러니까 여기 증서가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이나 이런 거를 바른 청약 증서라고 합니다. 증서 등의 매매를 그리고 교환 등을 모하거나 중개. 우리 통장 중개에서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뭐 사무실에서 거의 할 일도 없을 건데 통장 좀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이런 것들은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를 하거나 그리고 그 매매를 뭘로? 업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1번은 거기는 토지나 건물의 중개 대상물 매매업인데요. 여기 뭐라고요? 증서. 증서의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입니다. 정서,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이런 것들을 어부렸을 때 여기도 이제 3년이나 징역이나 투기를 조장하니까 3년이나 징역이나 3천만 원이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엄청나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우리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6번. 그다음에 2순위로 많이 나오는 게 7번. 자, 꼭 누구든지 봤을 때 제일 중요해 6번. 그다음에 7번이 바로 두 번째로 중요해. 자, 그래서 우리 시험장 가보셨을 때 검쟁이라고 했을 때 뭐 직접 거래가 어쩌고 쌍방대리가 어쩌고 투기가 어쩌고 자 이러면 거기서 거기 답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아요. 아예 그냥 답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자, 여섯 번째가 중개 거래니까 무슨 거래? 직접 거래. 사고 팔고 해서는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매도니 판다고 하니까 우리 개업이 내가 살게. 그리고 산다고 하니까 내 거 사봐. 이러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직접 거래. 손해를 입히잖아요. 내 거래니까. 내가 직접 하니까 살 때는 싸게. 팔 때는 비싸게. 그렇게 안 해도 무조건 직접 거래는 예외도 없습니다. 무조건 3년이나 징역이나 3천만 원이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그 옆에 볼까요? 이거 뭐 득될 것도 없을 건데 거래 당사자 누구를 쌍방을 그러니까 매도 매수인을 다 대리했을 때 매도인에게도 대리권 수여받고 매수인한테도 대리권 수여받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을 혼자서 막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누구하고 짜볼까? 짜서 누구한테 손해를 입힐까? 손해 안 입혀도 3학년 3반. 이 정도로 심하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는 손해 입힐 가능성이 크다. 손해 때문에 3학년 3반. 하여튼 투기하고 손해는 3학년 3반으로 제재 가할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볼까요? 탈세에 대한 국가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게 탈세하고 지금 아예 투기 과열지고 막 투기지역을 조정지고 이게 탈세나 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난리 났어. 아주 그냥 문정부가 난리잖아요.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나 그러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건물을 건축했는데 등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을 막 생략하거나 앞에를 생략하는 모두 생략 등기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하지 않냐는 부동산 일단 이제 첫 번째 부동산은 탈세 부동산 뒤에는 또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리고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돼 우리 재건축 재개발 우리 이제 나의 공포 배워서 배우실 건데 권리의 변동이 제한돼 우리 재건축 재개발 다 다를 건데 제한된 부동산에 매매를 중개하는 등 뭐를요 부동산 투기를 조장했을 때 앞에는 탈세 뒤에는 뭐 투기 투기를 조장했을 때 자, 여기도 얼마라고요? 3학년 3반. 자, 5번, 6번, 7번이 얼마라고요? 3학년 3반. 3년이나 지역이나 3천만 원이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뒤에 보시면 투기를 조장 그래죠. 조장. 차익이 있다 없다? 그런 거 아예 안 물어봅니다. 투기만 조장하면은 그리고 탈세만 조장하면은 그러니까 탈세에서 이득을 못 봤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금쟁이 3학년 3반의 제재를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 뒤에 이제 뭐 내용이 자세히 나올 건데 거기도 우리 시험 문제는 거의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1학년 그리고 3학년 걔 또 금쟁이 맞는데 금쟁이 아니다. 아니면 금쟁이 해당하지 않는데 금쟁이다.
자, 이런 식으로 막 속일 거니까 요건 어렵진 않아요. 자, 시험 문제 어렵지 않게 자, 아주 간단하게 꼭 나올 거니까 오늘 마지막 보고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07페이지. 요 107페이지 정말 시간마다 여기도 한 문제, 얘도 한 문제 무조건 나온다는 겁니다. 33조 정말 삼삼하게 금지행위 하지 말어라. 입니다. 금지행위. 여기 이제 일곱 개가 있을 건데, 자, 이 일곱 개가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1학년 1반에 몇 개, 네 개, 매매하면 초과판다. 그 다음에 3학년 3반에 몇 개, 세 개. 자, 이렇게 1년이나 징역이나, 그리고 3년이나의 징역, 그리고 천만 원이나 3천만 원이나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법상 최고형 3학년 3반. 그 다음 이제 1년이나 징역이나 천만 원이나의 벌금, 만약에 이제 징역이 떨어지면 자격 취소가 떨어집니다. 무조건. 그 정도 문제가 되니까 정말 형벌 받으면 아주 큰일 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초범은 크게 문제 안 삼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나한테 뻔보기로 때리게 되면 징역 떨어지면 그게 6개월이 되건 하여튼 집행유예도 징역형이 선고되어 있으니까 자격 취소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 지겨운 시험을 다시 가야 돼. 그것도 3년 안에는 시험을 볼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벌금만 얻어맞아도, 왜냐면 300만 원 이상이니까요. 그러면 1000만 원에서 아무리 많이 깎아줘도 500밖에 안 깎아주겠죠. 그러면 300만 원 이상이니까 등록 취소. 그러니까 자격은 취소가 안 돼도 등록 취소 떨어지면서 3년 동안 영업 못 합니다. 그건 나중에 다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3학년은 이게 3천만 원이면 나중에 깎아준다고 해도 1천만 원, 막 2천만 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벌금만 낸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자동차 팔아도 이제 못 낼 수도 아예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1학년부터인데 먼저 첫 번째는 중개대상물. 요거 뭐 문장 안 속이고요.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 저 앞에 첫 번째 시간에 토지, 건물 이런 거 배웠을 겁니다. 돈 되는 거. 돈 되는 중개대상인 물건에 뭐죠? 매매. 그러니까 매매 한 번 하면 괜찮을 건데 매매를 뭐 한다고? 업으로. 그러니까 매매를 막 밥 먹듯이 했을 때 얘는 1년이나 지역이나 천만 원이나의 벌금을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막 토지 돈 된다고 하니까 사고 파는 것을 막 밥 먹듯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물 막 돈 된다고 하니까 매매를 업으로. 그러니까 매도하고 매수인데 계속 팔거나 막 계속 사거나 아주 밥 먹듯이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딱 한 번은 괜찮습니다. 근데 밥 먹듯이 했을 때가 문제가 돼. 아주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게 그러면 교환은 교환도 꼭 들어갈 것 같은데 없잖아요. 교환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 자 임대를 막 업으로 했을 때 임대차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이건 안 돼요. 문제가 안 됩니다. 매매만. 그러니까 요 매매만 매매하는 거지 다른 것들은 요거 매매 안 한다는 겁니다. 이거 금쟁이 아니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보니까 이런 것도 거의 잘 안 내는데 교환업도 금쟁이다. 임대업도 금쟁이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놔. 바꾸고 싶으면 바꿔. 요즘은 교환도 잘 안 해요. 그럼 막 토지하고 건물 바꾸거나 땅땅 바꾸거나 건물 바꾸거나 이런 거 거의 있기가 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바꾼다고 하더라도 차익을 얼마나 챙겨 먹겠냐고. 여기는 사고 팔면서 엄청나 막 차익을 챙기고 중개는 안 하고 어디 이상하게 아예 그냥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을 겁니다. 이거 아주 밥 먹듯이 하게 되면 요재미가 쏠쏠하다고 중개는 안 하고 사고 팔고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돼. 네가 전문가니까 싸게 사고 막 날 비싸게 팔고 난리가 날 겁니다. 안 된다. 하기만 해봐라. 교도소 보낼 거야.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시중에 정말 무등록이 많고요. 무등록. 무등록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그리고 중개업을 하는 무등록. 이렇게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거 뻔히 뭐 하면서 알면서 그러니까 모르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거 뻔히 뭐 하면서 알면서 나중에 한번 근무해 보시면 쟤는 남의 자격증 빌려 쓰는데 다 안다는 겁니다. 다 아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뻔히 알면서도 뭐를요? 중개를 의뢰받거나 중개 의뢰. 자 그러면 그 무등록이 요 갑이 바로 무등록인데 우리 을 을한테 우리 이제 개업입니다. 등록했고요. 근데 그 무등록이 중개 물건 준다니까 그거 받으면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받으면 금쟁이. 얘는 3학년 3반에 갈 거고 얘는 1학년 1반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 말어. 하여튼 이 무등록하고는 알면서 중개 의뢰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의뢰를 받거나 그다음에 명의를 아주 사이도 엄청 좋아. 명의를 이용토록 명의를 뭐 하는 거? 이용. 내 명의 같이 써보자. 그 무등록한테 명의 같이 써보자고 막 그런다는 겁니다. 명의를 이용. 그러니까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거. 이렇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되는 뭐라고요? 금쟁이. 하여튼 그 무등록하고는 아예 그냥 인사해도 받아주지 말고 저 애들 말 그냥 애들 말로 아예 쌩까셔야 됩니다.
아, 인사하면 아예 고개 돌리고 그냥 아예 눈빛도 맞추지 마셔야 됩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이 무등록하고 친구 먹자마자, 친구 먹자마자 형님하고 하자마자 교도소 받을게. 거래가 아니라 받을게. 그럼 이미 교도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니까 정말 하여튼 무등록하고는 절대 좋은 친구 사귀라고 했더니 가갖고 무등록하고 친구 먹어갖고 교도소 갈 일이 생기니까 절대로 하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우스갯소리 아닙니다. 옆집에서 신고 들어가면 쟤는 무등록하고 논대요. 이런 바로 그냥 나중에 불러다가 조사하고 아예 서류를 경찰청에다 딱 집어넣어버립니다.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중개보수. 나 열릴 수밖에 없을 건데 나 사무소 어디서 좀 내야 되겠다. 중개보수. 그리고 딱 정해진 것만 받으니까 나중에 사무소 문 닫게 생겼다라고 해서 이제 중개보수나 실비를 뭐였어요? 초과. 이렇게 초과하여 그리고 뭐를? 금품을. 하자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나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금품인데 꼭 돈만 해당되는 거 아니란 말. 막 건물을 받거나 자동차를 받거나 골프 회원권을 받거나 그러면 어디요? 교도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금품을 받는 행위는 정말 여기 좀 심하다는 게 어디 생활용품 하나 받았는데 교도소 갔다. 그 판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니까 정말 중개보수, 법정보수만 딱 받고요. 하다 절대로 뭐 받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아주 크게 문제가 돼. 법정 중개보수만 받아라. 어떤 경우도 사례가 됐건 증여가 됐건 어떤 명목이 됐건 초과해서 금품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받으면 교도소 보낼 거야. 교실에 됩니다.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거짓된 언행. 거래대 상물의 중개대 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상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자,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거짓 언행 등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제대로 판단했으면 거래 안 했을 건데 중개 의뢰인의 뭐를 걸쳐놨다고 중개론의 판단. 판단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얘가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겁니다. 판단을 요거 이제 그르치는 이렇게 그르치는 행위가 바로 이제 뭐라고요? 여기가 이제 검증에 해당. 막 속인다는 겁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야, 그럼 우리 이제 판례도 정말 많이 나와 있는데, 임야. 야, 임야 같은 건 잘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려요, 여기입니다. 근데 임야는 만약에 매수하면 3개월 만에, 근데 팔아주면 괜찮습니다. 3개월 만에 3배로, 이렇게 3배로, 3배로 판다, 이렇게 팔아준다고, 그렇게 해서 거래했다는 겁니다. 자, 금정이다 아니다 이다. 근데 정말 세 배로 팔아주면 될 건데 그게 현실성이 있냐고 입니다. 임야를 누가 사? 입니다. 안 사. 근데 만약에 3개월 안에 세 배로 팔아주겠다. 팔아주면 괜찮은데 못 팔아준다 그러면 중개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이제 개발지향구 이런 거 잘 아시잖아요. 그린벨트 쪽입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금지는 아닌데 개발은 뭐 한다고? 제한. 집 짓기 정말 어렵다는 거야. 지향, 개발지향 구역에다가, 아, 요거 이제 막 개발된다고, 개발된다고. 개발되면 물론 가능해요. 이제 가끔씩 막 풀리기도 하니까. 근데 개발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발되기는 뭐가 되니 아예 어디 집 하나 짓기도 아예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요? 이게 안 되면 애초부터 거리도 안 했을 건데 중개 내내 속여서 판단을 거쳐서 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판단을 거쳐서 금쟁이. 금쟁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를요? 매매. 그리고 뭐? 알면. 매매 알면. 그리고 뭐? 초과. 그 다음에 판단. 매매 알면 초과 판단. 매매 알면 초과 판단. 요게 1학년 1반.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서 이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가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받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이 정도 되면은 정말 교도소 갈 일이 생기니까 정말 조심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건 이제 아예 1학년 1반이면 이건 아예 그냥 괜찮을 정도인데 5번, 6번, 7번 이제 3학년 갑니다. 아주 큰일 납니다. 5번. 자, 먼저 분장과 관련된 뭐를요? 증서를. 자, 뭐 다른 문장 심하게 안 내고요. 증서를. 자, 먼저 중개를 하거나. 자, 증서 중개.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이런 게 바로 이제 증서입니다. 주택 상환사채. 무허가금을 확인서. 뭐 증서가 뭐냐는 것은 저기 주택법에도 많이 나옵니다. 증서를 중개를 하거나 그리고 그 증서를 뭐를? 매매를. 아까는 토지나 건물이니까 그건 매매를 업으로도 1학년인데 근데 이건 증서 투기를 조장하니까 증서를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막 밥 먹듯이 통장 같은 것을 우리 개업이 막 산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업으로 했을 때 하여튼 차익을 보건 안 보건 증서 중개 그 증서 매매 업 얼마라고요?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무셔야 됩니다. 네, 이거 뭐 증서가 뭐냐고도 거의 잘 안 될 건데 청약통장 이렇게 청약통장 그다음 이제 아까 보셨던 요걸 이제 바로 입주권이라고도 우리 재건축 재개발의 그 입주권 아닌데 하다 입주권 등
이런 것들은 거래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청약통장 가지고 있으면 당첨되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의 그 입주권 말고 입니다. 이런 것들은 청사 투기를 심하게 조정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500만 원짜리 통장이 하나 있는데 갑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막 계속 굴러다니면 얘는 또 1000만 원 되고 을이 1000만 원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병은 또 얼마요? 막 2000 받고 그다음에 또 정은 가더니 막 3000 받고 저기 끝에 가면요 저기 끝에가 막 1억도 돼 있습니다. 500짜리가 여러 번 막 굴러다니니 무슨 눈사람도 아니고 결국은 1억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뭘요? 프리미엄 잔뜩 붙어서 뭐요? 피볼 사람들이 여러 사람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볼 일이 생기니까 교도소 확 보낼 거요? 3학년 3반으로 보낼 테니까 아주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거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가장 쉬운 문제 많이 나온다. 이제 뭐 당연히 내년도 가도 또 나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중개 거래인가 무슨 거래? 직접 거래. 자, 직접 거래. 내가 사겠다. 아니면 내 거 사봐라. 정말 큰일 날 일이랍니다. 직접 거래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래하는 사람이라 거래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우리는 매도 매수인 그게 아니라 매도 매수인 그 지위에서 거래가 성립하도록 매도 매수인 거래가 잘 성립하라고 제3자로서 중개를 하는 거지 거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개업공사가 건물 하나 갖고 있다고 팔고 그리고 좋은 물건 나오니까 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가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뭐 돈 될 것도 아닌데 쌍방을 우리 민법에서 대리 배우실 겁니다. 대리. 일방 대리는 괜찮은데 매도 매수는 게 다 쌍방한테 다 대리권 가지고 와서 매매 계약, 임대차 계약을 혼자 사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러면 뭐라고요? 금쟁이. 이것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손에 입힌다고 3년이나 징역이나 얼마라고요? 3천만 원이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직접 거래. 근데 직접 거래는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직접 거래 하시라고 많이 그랬을 겁니다. 좋은 물건 나오면 우리가 직접 거래를 해도 괜찮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내 사무소에 온 손님을 바로 계약서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이런 문제 정말 이제 중요합니다. 다른 만약에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은 이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욕심나는 물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뭐 하라고요? 옆집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냥 학원 나오고 이제 이런 게 이제 바로 네가 한 번만 써줘. 내가 나중에 그런 일 있으면 내가 또 써줄게. 이런 식으로 서로 좀 품앗이 마시라는 겁니다. 친구가 없으면 이거 하고 싶어도 결론적으로 이제 못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저기 이제 동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나 모의고사 보시면 꼭 학원에 나와갖고 좀 인사도 하면서 좀 친해져야 됩니다. 혼자 왕따 돼갖고 그냥 나중에 중개받으려면 절대 못한다는 겁니다. 공동중개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그리고 자, 그 정도 정말 심하니까 막 학원끼리도 막 서로 막 머리끄댕 자고 어느 학원 나왔냐고 하면서 자, 거기서도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꼭 같이 이렇게 뭉쳐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살아야 나중에 중개업 하는 거지 어렵게 짠 자격증 써먹지도 못하고 그냥 한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문 닫으시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한 번 또 대형 사고 쳐놓으면 절대로 집에서 정말 쫓겨나시지 다시는 사무소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꼭 보셔야 됩니다.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공인중개사를 정말 내가 욕심나는 물건이 있으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뭐라고요? 통해서 거래하시라고. 정말 아주 재건축 좋은 물건 나왔으면 통해서 거래해도 이거는 내가 직접 거래한 건 아니고 다른 기업을 통했으니까 그 다른 기업 공사가 공정하게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볼 건데 공정중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요거 금쟁이가 아닌데 시험장 갔더니 요것도 금쟁이다 아니다. 다른 기업을 통해서 거래하게 되면 이거는 간접 거래가 되면서 직접 거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쌍방이 문제가 된다. 쌍방. 그럼 일방. 일방이니까 매도인만 그리고 매수인만 한 사람만 대리를 했다는 겁니다. 일방 대리. 일방 대리는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여기는 금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슷해요. 여기는 금쟁이 아니다. 다른 기업을 통해서 직접 거래 괜찮아. 그리고 일방만 대리했다 괜찮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괜찮아요. 정리를 정말 해놓으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탈세나 탈세나 뭘 조장한다고요? 투기. 국가가 정말 제일 여기 싫어하는 바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냐 부동산 보존 등기를 하지 않냐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했을 때. 그 다음에 전매가 제한되고 있는데 그걸 거래했을 때에는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꼭 주셔야 됩니다. 투기 그리고 탈세나 뭐를 투기를 조장 이렇게 조장하는 행위는 이렇게 조장을 하는 행위는 행위는 뭐라고 여기도 금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내용 뭐 자세히 안 물어볼 건데 조심을 해놓으시고요. 근데 여기 조장 그랬죠. 조장이니까 그러면 탈세를 조장했는데 투기를 조장했는데 전매 차이. 그러니까 되팔면서 전매 차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3억짜리 사다가 아예 3억으로 팔거나 정말 심하면 또 3억에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매수를 했는데 매도는 손해를 보고 팔았다는 겁니다. 만약 2억 5천. 이렇게 2억 5천으로 해서 요건 좀 애매할 건데 이렇게 전매 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봤을 때 이거 차익이 아예 없고 그냥 똑같이 팔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전매 차익이 없으면 금쟁이 있을까요? 요거 이제 금쟁일까요? 아니면 금쟁이 아닐까요? 차익이 없습니다. 아무 이득을 못 봤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금쟁이 아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뭐라고요? 금쟁이. 그러니까 요 시험 문제가 여기가 이제 출제 2순위. 여러분 무조건 나올 정도고요. 여기 1순위고 여기가 2순위. 여기도 금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라고 때가 탈세만 조장했을 때 결과를 안 봐요. 결과를. 그리고 투기만 뭐 했을 때 조장했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탈세나 뭐를 투기를 조장하는 거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되니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정리를 꼭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보통 투기 조장이 이제 저기 이제 재건축 재개발 가게 되면 거기가 투기를 조장하는 거 안 돼. 문제가 아주 커지니까 절대로 해서는 아예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공법에서 이제 많이 듣긴 할 건데 오늘 또 실무 가서도 약간 좀 설명을 좀 드리긴 할 건데 우리 재건축할게 이제 재건축하고 이제 그리고 재개발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첫 번째 이렇게 진행 막 할 겁니다. 나 먼저 무슨 기본 계획을 뭐 정비 기본계획 이렇게 수립을 하게 될 겁니다. 기본계획 이렇게 수립하고 나서 이제 안전진단 한 다음에 자 건물 나중에 재건축 할 건지 이렇게 안전진단 한 다음에 뭐를 됩니까?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사고 팔아도 문제가 된다 안 된다 괜찮다는 겁니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거 없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안전진단 해보니까요 막 건물이 막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붕괴 위험. 자 건축법 배울 때 이제 공법 교수님 얘기해 드릴 겁니다. 저기 이제 재건축 재개발 아마 거의 이제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정도 가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도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을 해야 되겠네요 하면서 이제 뭐요? 정비 구역을 이렇게 지정합니다. 정비 구역을 이렇게 지정하게 될 건데요. 자, 구역 지정해 놓고 여기도 아직까지는 아예 투자를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뭐 재건축에 지읒자만 나오면 여기다 투자해 이러면 아주 미친 짓입니다. 큰일 납니다. 여기다가 이제 투자를 하면은 재건축 안 가고 한 10년 동안 재건축 얘기만 있고요. 계속 간다 안 간다 해갖고 10년 동안 지금 아예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 이제 대출을 왕창 받았다는 거예요. 대출을. 그럼 대출자 부담하다가 결국은 신용불량 돼갖고 나중에는 경매당하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기 왼수 갖고 아주 꼴보기 싫은 친구가 있으면 여기다 투자라고 해야 됩니다. 죽어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여기 이제 꼭 절대로 투자하면 안 되고요. 지금 투자 안 한답니다. 여기도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역만 정해놨지만 하다 붕괴 위험에서 간다고는 하지만은 구역만 정해놨다는 겁니다. 투자하면 안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부동산 거래신고에서도 나오게 되니까 한 번 정도 꼭 들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우리가 실무할 때 꼭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구역 지정해놓고요. 그러면서 이제 재건축 우리 조합을 추진한다면 추진위원회가 이제 편성이 될 겁니다. 위원회.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다섯 명 이상이나 무슨 과반수 동의를 얻었네 그러면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뭐가요? 조합. 이렇게 이제 조합이 설립된다는 겁니다. 자, 조합이 설립될 건데 여기 조합이 설립됐다 그러면 동의를 다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다고요? 야, 여기 조합이 설립되면 여기서 이제 재건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가 투자를 하시면 여기서부터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여기가 수익이 가장 많이 남습니다. 이게 금액이 이렇게 투자했을 때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올 건지 여기가 제일 많이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결혼서도 배우실 겁니다. 위험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할 때가 투자하게 되면 나 아직 뭐 아니면 돌 건데 여기는 위험이 아예 해제가 됐으니까 이제 가니까 여기서 투자를 하게 되면 가장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합이 설립됐다 그러면 우리도 투자를 어떻게든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중개사무소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거래 아니니까 옆집에다가 저거 아예 분양권 입주권 사고 싶으니까 계약서 써달라 그러면 써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거 뭐하러 이 좋은 물건을 그죠? 나중에 중개보수 받고 그걸 받고 중개보수 받았다고 막 양타쳤다고 뭐 밥 사고 그러시면 남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다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풀이면 잔뜩 붙으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조합이 설립되면, 자, 우리 나중에 배우실 건데, 요 재건축하고 이렇게 재개발이 있을 건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여기서 봤죠. 투기 조장, 전매가 제한되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재건축하고 재개발 중에, 자, 재개발은 토지 건물 다, 아예 그냥 개발이니까 다 뜯어 고칩니다.
하여튼 정비 기반 시설도 아예 양호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 요건 양호한데 건물만 뜯어 고칠 건데 재개발, 둘 다 뜯어 고치는 게 재개발이고 여기 재건축은 건물만 뜯어 고친다는 겁니다. 3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나중에, 여기서 이제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건물만 뜯어 고친 것은 재건축입니다. 근데 요 재건축하고 재개발에 의해서 어디서부터 거리가 안 되는지 요 시기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재건축이었을 때 조합 설립되자마자 이제 분양권 전매 안 돼. 이런 식으로 전매가 아예 안 된다고 꽉 묶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재건축일까요? 재개발일까요?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주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투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어디냐면은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 여기가 투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재건축. 그러니까 우리 재개발은 너무 그냥 여기는 아주 그냥 불량한 시설들이 있고 그리고 아주 여기는 보통 막 달동네 이런 데다 보니까 상당히 좀 여기 이제 많이 좀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돈이 많이 안 되니까 투자는 여기다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어디요? 재건축. 우리 강남에 막 음마 아파트 그러면 나도 돈 있으면 거기다가 한번 사고 싶네. 그거 해서 많이 재건축에다 투기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조합 설립되자마자 이제 안 돼. 분양권 전매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끼어서 요거 이제 입주권, 요거 이제 입주권이라고 할 건데 입주권 막 요거 이제 산다고 판다고 이거 중개하고 계시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조합 설립됐대.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날 때까지 꼼짝 말고 아예 거래를 못 한다는 겁니다. 하면 안 된다고요. 하시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고 파는 사람도 아예 지유가 막 무효가 되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주택법도 3학년에서 한 번에 제재가 있다는 겁니다. 공법에서 배울 거예요. 주하셔야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사업 시행할 사람도 정하고 이제 분양 신청 받아갖고 관리 처분 인가도 나오고 근데 관리 처분 인가가 나올 때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또 많이 오릅니다. 건물 철거해.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과정 나중에 또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 나오면 그때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써드릴 거니까 꼭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주하겠죠. 근데 이주하고 이제 건물은 뭐 할까요? 철거하겠죠. 이주하면서 이사 안 갈 거니까 이주비 줄 거고.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건물 나중에 이제 착공을 하게 될 건데 건물 꽤나 오래 걸려요. 한 2년에서 3년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년, 3년 이제 살다가 이제 완료가 됐네요. 그럼 이제 준공. 사용승인 얘기하겠죠. 준공 검사 받겠죠. 그 다음에 입주민들한테 소유권 이전해주겠죠. 청산하겠죠. 다 끝나겠죠. 이런 과정을 거쳐간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쭉 보시다가 이제 준공 검사 나고 나서 소유권 이전.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되면, 이전 고시하면서 이전이 되면 여기서부터는 팔 수가 있는데, 팔 수가 있는데 여기는 다 꽁꽁 묶인다는 겁니다. 꽁꽁 묶여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여기서 우리 재건축은 투기를 많이 한다고 벌써 조합 설립되자마자 가장 많이 오른다는 조합 설립되자마자 이제 입주권 중개 안 돼, 분양권 중개 안 돼, 딱 막아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누구는요? 근데 재개발은 안 그래요, 재개발은. 재개발은 괜찮습니다. 거리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업하겠다는 사업시행 인가 받을 때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관리처분. 분양 신청 받아서 동호수 정하는 관리처분 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래를 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재개발은. 여기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날 때까지는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야지 요거 중개하신다고 하시면 3학년 3반이니까요. 큰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사고 판 사람도 3학년 3반. 이 정도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집이 안 넘어가요. 다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아주 큰 대형 사고가 발생하니까 하지 마세요. 재건축은 투기가 심하니까 초장에 그냥 바로 잡아버리고요. 조합 설립돼서 여기 한 5년, 7년 막 갈 건데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꼼짝을 못 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조합 설립되자마자 여기서부터 안 됩니다. 우리 방송에도 요즘 많이 나와요, 이런 거. 그거는 재개발일 때는 돼요, 재개발 때. 재개발 때는 돼요, 재개발 때는. 재개발 때는 관리처분 났을 때. 동호수 지정해서 여기서 이제 건물 받았잖아요. 헌집 주고 새집 받았잖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재개발은 여기서부터 묶이는데 재건축은 여기서부터 묶입니다. 여기서부터 안 된다고 하면 3학년 3반이라고 매도물수인데 3학년 3반 다 교도소 간다고 저기 아주 세 사람 그냥 3학년 3반에 중학교 졸업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개업도 교도소 가고 매도물수인도 교도소 가고 난리가 나요. 그죠? 딱 예, 그거 얘기 거기입니다. 맞습니다. 공법에서 배우실 건데 그러니까 요 과정을 정말 정확하게
이런 정도는 제가 뭐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정도는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순서 딱 얘기하면서 어디가 돈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공법에서는 우리 실무제 만들 때는 뭐 정비사업의 종류가 뭐고 특징이 뭐고 그런 것만 나오겠지만 근데 실무에서는 완전 달라요. 그건 기본이고 어디서 왜 돈이 되냐고 그리고 어디 이제 된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준공 떨어져 가지고 건물 지우고 이제 입주할 때 거기서 마지막에 오른데 근데 여기 2, 3년분에 물가 상승분이 이제 오른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 오른 것은 아예 안 오르지는 거, 안 오는 거 다름없고 세 번 오른다고 합니다. 조합 설립됐을 때 가장 많이 오르고 관리처분 동호수 정해놓고 이제 다 조만간에 착공 들어가는 시점에서 두 번째 오릅니다. 건물 다 지어놓은 입주 때 세 번째 오릅니다. 세 번째 오른 것은 요 2년 동안, 3년 동안 물가 상승분이지 그게 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기다리시면 바보. 만약에 이제 지역이 아주 좋아지면은 계속 더 기다리면 계속 올라갑니다. 저기 강남에다가 내가 입주권 하나 가지고 있다. 여기서 팔면 바보라는 겁니다. 더 올라갈 건데. 그리고 완전히 건물 다 지어놓으면 여기서 가장 많이 올라갑니다. 다 정비가 된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파는 시기가 약간 좀 다릅니다. 안 좋은 거 같다. 그럼 여기서 잽싸게 팔고 나와야 되고요. 점점 기다리면 점점 다 가치가 프리미엄이 5천이었다가 2천, 3천밖에 안 됩니다. 여기 천만 원 물가 상승분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정리를 해놓으시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공법용으로 공부를 할 때하고 그 다음 이제 나중에 실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좀 잘 해보셔야 됩니다. 자, 금쟁이. 자, 금쟁이도 하여튼 무조건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잘 보시고요. 우리 다음 주 오시면 그냥 문장만 한번 다시 보면서 복습 겸 해서 이제 간단하게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 이제 다음 주에는 정말 이제 확인 설명 아니면 전속 중계기야. 제일 중요한 또 단원이 바로 다음 주에 자, 또 나오게 되니까 이제 꼭 빠지지 마시고, 괜히 또 그냥 어디 망년에 가신다고, 또 그냥 다 어디 도망가시면 절대 안 되니까요. 한번 꼭 와서 이제 한번 강의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